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자, 오늘 시황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브리핑 하고요.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질문 받아서 같이 한번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흔들림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변곡 구간에 있는 상황에서 상승을 예측을 하고 있고 아래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곡이라 그럽니다. 그와 반면에 코스닥은 추세가 무너진 상황이니까 접근 금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보시면 코스닥은 밑으로 쳐져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그죠? 코스피는 플러스 전환된 상황인데 코스닥은 잘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됐는가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요, 첫 번째는요, 기관이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기금도 850억 코스피에서 들어왔거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요, 비교적 오늘은 뭐 외국인이 590억 들어왔습니다만 기관의 강한 매도세가 계속 출회되고 있으니까 잘 가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다행히 현재 여기 저점 부위를 지지하는, 여기가 비교적 800 초반이 지지권의 역할을 하면서 버텨주고는 있는데요. 자, 여기를 만약에 한번 퉁하고 깬다면 코스닥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미국 시장 상황을 보신다면, 미국이 지금 현재 이게 다우존스 선물인데요, 아직까지 본장은 개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 적당한 조정이거든요. 그냥 눈으로 봐도 382 정도, 피보나치의 382 정도밖에 조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현재 20일에 지지는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우. 자, 나스닥은 다우보다 조금 더 상승에 대한 반납을 한 50% 정도 한 것 같이 보입니다만, 여전히 다우와 같이 20일 권역에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현재 딴 이슈는 별로 없고요. 추가 부양책, 민주당과 합의가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거의 다 왔다, 이런 호재 때문에 미국도 어저께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게다가 렘데시비르, 지금 현재 코로나 치료제 미국의 FDA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호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상황은요, 선물을 외국인이 최근에 또 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전에 상황에 보면요, 앞전 3월부터 계속 쭉 순매수 유지하던 외국인 선물 누적 포지션이요, 마이너스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9월 만기 이후에 마이너스권 계속 유지하다가 이제 플러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도 상승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적절히 포트폴리오 유지하면서 코스피 위주로 지금 매수를 해 들어갔거든요. 게다가 15% 정도는 인버스로 해칭도 해놓은 상황입니다. 하락에 대한 부분 혹시 모르니까. 자, 코스닥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많이 오른 코스닥 종목들 보면 상당히 큰 폭의 하락, 지금 이 KMW가 열려 있는데요, 이틀만 그냥 봐도 10% 빠졌습니다. 전일 7% 빠졌고요, 오늘 3% 빠졌고요. 여기 위를 기준으로 한다면 76,000원에서 지금 64,000원이니까 12,000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받고 있고, 5G 추세가 무너졌다, 여러분들 접근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5G 다 무너졌거든요. 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언택트도 비교적 고점 부위에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 NHN 한국 사이버 결제도 전고점 인근에서 이제 무너지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차전지 LG화학도 강한 상승 추세 무너졌거든요.
자, 그래서 기존의 주도주들을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제 변화하고 있는 시장의 새로운 주도주 역할을 하는, 이것을 주도주로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매수세가 포착되고 있는 내수주들, 그리고 가격 메리트적인 측면에서 이제 턴어라운드하고 있는 포스코와 같은 철강주들이 최근에 양호한 흐름입니다. 그죠? 철강주가 최근에 최고로 강한 섹터입니다. 그리고 내수주들, 이마트 돌아섰고요. 강하게 돌아섰고, 이제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 신세계, 그리고 롯데 하이마트. 하이마트로 가요. 하이마트 나와라. 오바, 여기 있네요. 하이마트. 그리고 제가 필라 코리아 잘 팔아 그랬습니다. 필라 코리아 날라갔습니다. 오늘 야, 조금 막판에 좀 빠졌습니다만, 그죠? 이렇게 턴 어라운드하는 내수주들에게 관심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빨리빨리 감지를 하고 대응을 해야만 잘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지금 추세가 기존의 주도주들이 많이 무너진 상황이고, 새롭게 매수세가 몰리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만 수익이 잘 나지, 공격적으로 지금 많이 빠졌다, 가격이 많이 빠졌다, 예전에 얼마까지 갔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다가는 큰코 다친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나라 시장 브리핑 했고요. 이제 질문 위주로 그러면 한번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희님이 추세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고, 추세 깨지면 던져야 되는데 잘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자, 포트폴리오를 비웠다. 도전 추매도 되는가?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비웠는데 추매가 아니고 다시 매수해도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 맞는 것 같고요. 도전 비전. 고점이 계단식으로 낮아져서 약간 우려된다. 하락 목표치를 계산해보면 셀트리온 20선만 1000원 정도, 셀케는 67,000원 정도로 견적이 나온다. 셀트리온 제약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 셀트리온 제약 목표치. 자, 주인님도 어서시고. 포스코는 언제쯤 사면 좋으냐? 포스코는 조정을 좀 받으면 돼요. 자, 지금 좀 전에 다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은 이제 턴 어라운드하는 종목입니다. 자, 이제 돌아서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한전의 포인트가 딱, 퍼펙트한 포인트였거든요. 여기 이제 돌아선 받고, 여기 딱 눌려주는 거 보고 딱 매수하니까 사자마자 3.6% 가는 거거든요. 자, 한전, 좀 이따 보여드립니다만, 포스코도 그렇죠. 여기 인근에서 돌아서면 이제 살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제 뛰었죠. 강하게 뛰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정도와 여기 안에서는 매수를 분할로 할수 있는 권력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22만원에서 조금 눌리면 21만원권 정도 오면 슬슬 이제 분할 매수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한전 말씀드렸으니까, 자, 한전도 다시 매수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매수 가능하긴 합니다. 가능하긴 한데요. 시장이 그것보다 더 좋은 종목이 눈에 보이니까, 롯데, 하이마트 이런 걸 이제 지금 제가 매수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1순위거든요. 자, 딱 차이가 있어요. 롯데, 하이마트는 추세 돌려내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놓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추세가 더 좋죠. 한전은요. 한전은 위에 이평선 저항이 있습니다. 자, 하나 빼고 다 돌려냈기 때문에 매수를 여기 짧게 먹으러 이제 들어간 상황인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이제 눈에 보이니까 한전은 순위가 좀 밀리는 거죠. 한전도 뭐 적당히 매수하면 적당한 수익은 날수 있겠으나, 그거보다 더 좋아 보이는 롯데 하이마트나 신세계도 위에 240일 있습니다만, 그죠? 이제 돌파한다면 좀 반등의 폭이 있어요.
순번이 롯데하이마트를 첫 번째 원픽으로 잡을 겁니다. 자, 이걸 먼저 관심 있게 볼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종목이 괜찮아 보이는 게몇개 있을 때는 선택을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추세가 가장 좋은 거. 이게 상승 추세 딱 초입이니까 가장 좋은 게 이게 첫 번째 타겟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매수세도 좀 들어오고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의 목표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목표치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목표치 공부 한번 해볼까요? 자, 목표치를 계산을 할때 일단 여기가 딱 무너졌거든요. 이런 밴드의 목표치 생각해 보면 2만 2천원, 3만 2천원 맞죠? 3만 2천원, 3만 2천원 정도 여기가 폭입니다. 3만 2천원 빼게 되면 25만 6천원, 25만 6천원. 대략 여기 인근이 목표치였다. 이렇게. 자, 이것은 박스 막 형성하다가 여기 확 무너지니까 이렇게 목표치 산정하는 게 비교적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더슈팅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매수하는 이유가 목표치만큼 빠졌고 충분히 급락했고 반등 한번 나올 것이다 라면서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할 것이라고 여기서 사면서부터 얘기했거든요. 그러한 근거. 그리고 23만 천원에 대한 목표치는 어떻게 산정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또 목표치를 한번 구해보자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정도부터 여기까지 빠졌으니 그죠? 자, 30만 천원, 25만 원이니까 5만 천원 정도 폭입니다. 대략 여기부터 딱 빠졌으니까 그죠? 30만 원으로 봅시다. 그냥 러프하게 그죠? 그럼 5만 원 폭입니다. 여기. 이런 게 조금 융통성 있게 해야 될 필요 있어요. 이건 정답은 아니거든요. 제가 경험상 그렇게 목표치를 찾아나가는 거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는 겁니다. 이건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기 폭 빠진 것만큼 반등하면 얼마만큼 빠지느냐? 5만 원 빼면 됩니다. 여기서 5만 원 빼면요. 27만 5천에서 5만 원 빼면 22만 5천원 나오네요. 22만 5천원이 어딥니까? 여기죠. 딱 목표치로서 어느 정도 22만 5천원은 목표치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대략 240일 정도에 지지권 가면 반등을 한번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만큼의 폭에서 반등해서 빠지면 어디까지 갈수 있다? 똑같은 폭으로 하면 22만 5천원 정도 목표치를 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3만 2천원 어떻게 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셀트리온 했으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을 그러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셀트리온 제약의 목표치는 말 그대로 애매하네요. 그죠? 말 그대로 애매합니다. 자, 이렇게 조금 오른쪽 밑으로 처지는 박스권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그래도 여기서 반등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략 2만 원의 진폭에서 왔다 갔다 비교적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러면 10만 원이 깨지면 8만 원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목표치를 산정하는 게 적당하겠네요. 그 8만 원 인근 가니까 뭐가 있다? 240일이 있네요. 8만 원의 목표치를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요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도전 비전 이야기 하셨는데, 도전 비전 맞아요. 지금 현재 최고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최고 좋은 상황은 여기를 올라탔을 때 계속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도전 비전이 여기를 하락하던 추세를 딱 돌려내면서 초강력 장대 양봉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근에 샀어요. 그죠? 사자마자 4% 바로 날랐는데요. 적당하니 가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데 그냥 빠져버리니까 일단 홀딩하고 있는 상황인데, 밑에 보면요, 시장이 그렇게 흔들려도 비교적 잘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97,000원까지 빠지면 하락폭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97,000원은 지지할 가능성 높고요. 볼린지밴드 하단도 일단 지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여기 위로 107,000원만 돌파해 낸다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 외국계 매수도 좀 잡히고요. 최근에 기관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만, 기관이 그래도 좀 관심 가지는 종목이니까 이거 탈출하는 거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가 인근 아닙니까? 한 번만 치고 가면 그냥 부럽습니다. 별 무리 없어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여기 위로 올라타는 거 확인하면 다시 들어간 건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세가 끝인가요? 아님 반등할 수 있나요? 뭐가요? 어떤 추세가, 데일리 블록체인이란 종목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있네. 추세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네요. 이제 시작하려 하네요. 이제. 근데 800원짜리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 도전비전하고 약간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추세 같은 거안 먹혀요. 잘. 지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가지고 있다면 여기 820원 지지해야 되고, 위로 가야 900원 정도 현재 갈수 있는 모양이고, 현재 모양을 저항을 20일 저항을 돌파하면서 추가로 상승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만약에 처지면요, 여기 750원권까지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세가 안 무너졌어요, 아직까지. 자, 여기 상황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안 무너졌다. 예전에는 여기 초강력 추세 무너진 거 맞죠? 초강력 추세가 무너졌고 반등 시도 나오다가 다시 대밀렸는데, 이제 이평선들 밀집하고 있습니다. 한 곳으로. 자, 그렇다면 어제 오늘의 상황에서는 이 저항, 20일의 저항을 돌파하면서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는 상승 초입에 있는 상황이니까 나쁘지 않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종가 배팅. 자, 종가 배팅이란 것은 다음 날의 상승을 기대하면서, 그죠? 동시호가 들어가기 직전쯤 한 3시 이후부터 매수에 들어가는 기법을 종가 배팅이라 하는데요. 자, 대전제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일 상승할 만한 종목을 사 들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종가 배팅은요, 기본이 그 다음 날 아침에 적절한 수익 나면 거의 던지는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굳이 안 던진다 하더라도 기본이 그럼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장이 먼저 그 다음날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전제해야 돼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종가 배팅은 코스피는 뭐 한번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만, 코스피는 왜? 여기 딱 변곡이거든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스닥은 종가 배팅했다면 별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왜? 추세가 이렇게 무너져가지고요. 내일이라도 푹 빠지기 쉬운, 그리고 최근에 완전 기관에 폭탄을 두드려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올라가기보다는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있는 상황이 코스닥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오늘 때려 죽여도 종가 배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요, 어느 섹터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형광등님, 빨리 대답해봐요. 어디 섹터 종목을 종가 배팅 했었어야 할까요? 오늘 만약에 해야 된다면요.
그렇습니다. 코스피 종목을 종가 배팅했었어야 해요. 코스피는요, 갭 상승 이후에 밀렸는데, 똑같이 갭 상승하다 밀렸는데, 코스닥 가다가 그대로 꼬꾸라지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깨졌다가 그대로 끌어 당기면서 슬슬슬슬슬 밀렸습니다만, 지켜야 될 지지선 인근까지는 섰으니까, 그리고 수급도 기관행 쌍끌이가 들어오니까, 종가 배팅을 한다면 오늘 코스피에 있는 종목에 양봉을 세운, 그것도 너무 큰 양봉 말고요. 적절히 다음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든, 저보고 만약에 배팅을 해라 했다면 롯데하이마트와 같은 종목 이런 거 오늘 종가 배팅 할수 있었겠죠. 그죠? 여기 이런 인근이 다 종가 배팅 가능한 권역입니다. 닥터K도 종가 배팅에 가까운 배팅 많이 하거든요. 장 후반에 돌아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것이 한전이 거의 종가 배팅입니다. 여기 딱 보고 있다가 시장 딱 돌아서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시장 딱 돌아선 거 봤거든요. 오케이, 여기가 지지권이니까 내일 올라갈 수 있겠어. 사자마자 딱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전제는 시장이 먼저 좀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 높아야 되고, 종목도 그 다음날 상승이 가능한 그런 배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형광등님은 뺏지도 달았고, 제가 애정이 있으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고쳐야 될 거, 본인은 고쳐야 될 거, 이격이 이렇게 떨어진 거 절대로 사지 마요. 이렇게 이격 떨어진 거, 그죠? 본인의 최대의, 지금 제가 계속 방송하면서 질문 받아보니까 최대의 단점은요, 꼭대기 있는 거, 급등한 거 자꾸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미를 좀 받는 모양인데요, 예전에. 그거 완전 소탐 대실입니다. 깨진 시장은 박살나거든요. 본인에 대한 개별 처방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권역에서는 사고요. 이런 20일 딱 붙은 이런 동그라미 권역에서는 사고요. 본인이 즐겨하는 이렇게 쫓아가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요. 이런 거 하지 마요. 이격이 떨어진 거. 아시겠죠? 그것만 고쳐도 본인은, 그죠?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딱 기억해요. 매수하려고 딱 봤을 때 닥터K 오빠인지 형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남자분인 것 같기도 하고 여자분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데, 어쨌든 닥터K가 여기 딱 20일 붙은 거 이런 거 하라더라. 아, 지금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대박 지금 떠가지고, 아, 내일 한번더 가면 이거 바로 사자마자 상한가 종가 배팅해가 내일 상한가 가면 대박인데 라는 생각 들때 정신 딱 차리고요. 정신 딱 차리고, 아, 이격이 크구나. 이게 크구나. 따라가면 안 돼. 딱 그렇게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자꾸 따라가는 줄 알아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이에요. 무슨 욕심? 그냥 사자마자 그 다음날 상한가 바로 먹어버리려는 그런 욕심들입니다. 다 욕심이에요. 삼성중공업 우선주 상한가 10방 갔는데 들어가잖아요. 그죠? 본인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에요? 왜 들어갔겠어요? 우와, 상한가 한 방, 두 방, 세방 봤는데요. 그만 가겠지 싶은데 10번 가거든요? 아이고, 뭐, 내일도 가겠죠. 들어가면 들커덕하고 그냥 빠져버립니다. 도저히 말로 표현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다 욕심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몇 분봉으로 보냐? 주식 할 때는요, 1봉 보고요, 5분봉 정도 봅니다. 요 옆에 안 보여가지고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요 보여드려야 되겠다. 궁금해 할수 있으니까. 그죠? 제가 좀 배려가 좀 작았네요. 안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5분봉 봐요. 주식을 뭐 3분봉 보시는 분도 있던데, 별로 그렇게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 5분봉 정도 보면 돼요. 5분봉 보는데 계속 보면요, 또 헷갈리거든요. 1봉을 보다가 오늘 같은 상황에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한번 들어가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별로 그렇게 썩 추천 안 합니다만, 닥터킹 여기 들어가가 여기서 던지거든요. 그죠? 여기 딱 20이라고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인접했죠. 사고 이틀 만에 배당 받아먹고 5% 정도 먹고. 던지고 나니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은 정도의 상황에서 저딴거다 제껴놓고 일단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은 맞아요. 그때 이제 분봉 보는 겁니다. 그때 분봉. 그냥 처음부터 분봉 보면요, 헷갈립니다. 헷갈리고 오히려 혼란 옵니다. 일봉에 60분봉, 120분봉 언제 봐야 하냐? 일봉에 60일, 120일 언제 봐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일봉 60분봉, 120분봉 언제 봐야 하나? 정확하게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하는지. 1분 1봉 전 60분봉, 120분봉을 안 보니까 60분봉, 120분봉 보지 마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5분봉 정도만 보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준이 많으면요,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자, 닥터K가 매매하는 어저께 형광등님이 보고 있을 때 조금 까졌는가 모르겠는데, 그죠? 이거 플러스 났습니다, 그거. 자, 여기 보면요. 일부러 매매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안 보고 있어요.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죠? 돈 100만 원 먹었으면 됐지 않습니까? 안 봅니다. 자, 여기 일봉이에요. 일봉. 근데 이거는 왜 그리 많이 표현했나? 이건 워낙 빠르기 때문에 판단을 좀 빨리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0분봉, 5분봉, 1분봉까지 열어놨는데요. 주식은 이렇게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한 5분봉 정도 보면서 타이밍 잡아가면 된다. 1봉으로 매수해야 될 타이밍에서 한 5분봉 정도를 타이밍 잡아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 상황. 지금 이 5일인데 이 5일은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박스권 이렇게 크게 보면 박스권인데 박스권 중에 상단에 위치하고 있죠. 여기 하단보다는. 그럼 여기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딱 중간 지점쯤이에요. 애매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양쪽으로 가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그죠? 변곡 구간입니다. 딱 중간에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박스권 대응해야 되거든요. 자, 올라간다 싶으면 상승 방향, 적당히 올라오면 42달러에서는 하락 방향, 밑으로 쳐졌다 싶으면 적당히 반등도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대응해야 되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박스권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와 반면에 여기 보면 다우존스, 나스닥은 누가 뭐래도 우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팅하는 거거든요. 미국 시장이 괜찮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 괜찮은 우상향 중에 적당히 조정받고 지지권이잖아요. 형광등님 잘 봐요. 여기가 이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0일 딱 붙었죠? 그러니까 괜찮다 하잖아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고점 인근이고, 전고점 인근이고, 스트레이트를 좀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음봉이 하나 딱 떨어지는 순간.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종목을 사야 된다면 뭘 사야 되겠습니까? 다우를 사야 되는 겁니다. 나스닥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만 밀리는 폭이 더 크죠? 다우가 나스닥보다는 스무스하게 올라왔습니다만 적당하니 조정받았으니까 다우에 속해 있는 종목을 사야 돼요. 여기는 골드거든요. 골드는 강하게 랠리하고 난 이후에 그냥 스스스스 처집니다. 상승 추세 무너졌죠? 권희님, 상승 추세 무너졌죠? 그럼 가봤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잘못하면 밑으로 쳐져요. 자, 오일은요. 완전 살아있는 강이네. 오일은 끝내주게 올라왔다가 비실비실비실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오일이에요. 왜? 지금 코로나 이슈 때문에 밖을 잘못 나가게 되고 산업도 셧다운 돼 있는 산업도 많고 하니까
오일의 수요가 지금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요가 작으면 가격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죠, 그죠? 근데 감산하겠다, 오펙에서 감산하겠다, 이런 합의 내용들 나오고 하니까 처졌다가도 다시 올라오고. 그리고 어딥니까? 노르웨이입니까? 어딥니까? 그쪽에서 파업한다니까, 그죠? 갑자기 훅 올라왔다가. 뭐 그런 상황입니다. KS님은 질문 내용에 대한 답됐습니까? 일봉으로 먼저 포인트 딱 잡고 사야 되겠다. 이것도 살 수는 있거든요. 순번이 떨어집니다. 그 대신에. 왜? 21에서 지지하는 모습이고 시장 가면 이거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올라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61,000원에서 틀어막힐 가능성도 있어서 기대 수익이 작기 때문에 이거 안 사는 겁니다. 그죠? 근데 길게 보면 61,000원을 뚫으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과연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가 61,000원을 뚫으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최고의 상황으로 시장이 열릴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봤을 때 그거 조금 확률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안 하는 겁니다, 현재. 자, 최우진님 반갑습니다. 자, 잣대가 너무 많으면요,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어떤 부분에서 헷갈리는가 하면요, 이거 완전 실전 매매를 제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은 비교적 헷갈림이 적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말씀드린가 하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30분 봉에서 돌아서고 있거든요. 30분 봉에서. 자, 5분 봉에서도 돌아서려고 폼 잡고 있으니까, 이거, 아, 이 돌아서면 이제 상승 방향으로 가는가 보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덜 돌아선 이런 상황에서 짧은 분봉은 돌아섭니다, 먼저. 무슨 말인지 알죠? 타임라인이 길면 길수록 돌아서는, 이게 돌아서는 게 늦잖아요, 그죠? 근데 1분봉인 타임라인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반등 조금만 하면 이게 우상향으로 탁 틀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5분봉이 틀고, 그 다음에 30분봉이 틀고, 그 다음에 1봉이 틀어요. 그러면 헷갈립니다. 뭐가 헷갈리는가 하면요, 1분봉에 많이 신경이 꼽혀 있으면요, 아유, 상승 추세 전환했네, 이렇게 딱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보면 30분 봉에서 지금도 아직까지 완전 상승 추세 못 돌려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죠? 현재 1분 봉이 박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아까 전제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르다 말씀드렸는데, 돌아서기 시작한 초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아직까지 완벽하게 못 돌아섰는데 1분 봉이나 5분 봉은 막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헷갈리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그래서 5분봉 정도 하나만 보면 된다 이겁니다. 하나의 봉을 딱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나머지 살짝살짝 살짝 봐야 돼요. 살짝살짝. 5분봉 매수하려고 딱 하는데 지금 매수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지금 처지기가 조금 더 용이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지금 현재는. 말로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직접 매도 때립니다. 주문 접수 완료. 강의하다 바로 실전 매매로 전환. 여러분들 이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정정 그죠? 확인. 지금 빠지는 타이밍이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니까 2만 원만 딱 먹을게요. 그냥 딴거다 필요 없습니다. 돈 벌라고 지금 시작한 거 아닙니다.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오래 끌어버리면 좀 곤란한데. 여기 기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강하게 갔다가 비실비실하다 빠졌다가 다시 올라탔는데 또 밑으로 쳐지려고 하죠. 또 밑으로 쳐지려고 하거든요. 무게의 중심이 이렇게 이쪽으로 쏠리잖아요, 그죠? 밑으로 좀 쳐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정도까지에서 지지를 지금 한 상황인데, 여기 지지 못하고 완전 깨지면 밑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럼 추세 설명 계속 할게요. 이거 뭐, 그죠? 지금 현재 30분 봉이 조금 돌아서고는 있습니다. 보면. 근데 크게 보면요. 박스권입니다. 이 보세요. 그죠? 박스권이죠? 일봉에서 보면 박스권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박스권 중에서도 상단에 위치했던 이전의 상황보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하단에 위치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돌려내야만 여기 동그라미 친 41달러 정도 위로 올라서야 40.90 정도로 올라서야 이제 다시 또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근데 위에서 좀 틀어막히면서 또 처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도 때린 겁니다. 밑으로 처진다에 그런 거예요. 처진다에. 그죠? 윗골이 달고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은 뭐다? 저항이거든요. 여기 직전 고점도 있죠. 저항이거든요. 이게 잘 맞아요. 오일 같은 경우 잘 맞아요. 이 기법이 지지 저항 이런 거 정석이 잘 맞아요. 우리나라 선물 옵션이 지 마음대로 움직여서 그렇지. 그죠? 왜? 힘 있는 기관의 우긴이 자꾸 흔드니까 그래요. 여기 저항에서 잘못 넘어가고 일단 밀리잖아요. 그죠? 체결됐습니다. 자, 하락으로 빠진다. 에 건다 그랬죠? 하락했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강의. 자, 1등 박수 한번 쳐야지. 2만원 벌었지만. 와우! 아이고. 그죠? 시간 엄청 오래 끌었으면 또, 그죠? 그럴 뻔 했어요. 살아있는 강의 아닙니까? 그죠? 말로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한 5분 봉 정도 보고 타이밍 잡으면 돼요. 강의도 하고 2만원도 벌고 설명도 해드리고 자랑도 하고 아이고. 자, 재밌나요? 재밌죠? 지금 벌써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40분 가까이 했네요. 자, 한번 끊고 여러분들 종목 궁금한 거 많이 있을 겁니다. 종목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팬클럽 가입 해주신다면 땡큐 베리 머치. 유료회원 모집화 하고 있습니다. 여기 팀원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카톡 링크와 카페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